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원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뭐 저희 오늘 글로벌 자동차 업종을 네. 좀 얘기해야 될 텐데 네. 일단 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얘기하기 전에 그 우리나라 투자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이 그렇죠. 네. 좀 어떻게 될지가 좀 관심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 기아차 뭐 올해 연초는 좀 뭐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는 좀 뭐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중에 가장 불쌍한 업체가 아닐까라는 가장 불쌍한 좀... 업체였습니까? 예. 눈물을 예, 한번 예. 닦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군요. 예. 네. 저 연초에 애플카 이슈 때문에 네. 사실은 좀 다른 업체들보다 빠르게 시세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연초에 좀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던 부분들 네. 여러 가지로 주변 환경들이 또 안 좋아졌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민감하게 현대차 기아에게는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부터 저희가 기대하지도 않았었던 그 델타 변이 확산이라든가 최근 오미크론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의 불안한 요인들이 자극될 만한 노이즈들이 상당히 이 업종 안에서 활발하게 네.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좀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들이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는 좀 빛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못했던 거는 없는데 특별하게 눈에 띌 만한 업적이 없어서. 아니 신문에만 보면은 매일 뭐 실적 좋다, 유럽에서 잘 팔린다. 그렇죠. 뭐 이런 희망찬 뉴스만 있는데. 그렇죠. 주가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되더라고요. 최근에 또 실적도 실적이고라는 말이 상당히 좀. 실적은 실적이고 네, 실적은 실적이고 주가는 주가다 주가는 주가다 예, 이런 예. 말씀들을 사실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글로벌 업체들에 대한 동향들을 좀 말씀드릴 때도 예,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우선 글로벌 자동차 업종부터 저희가 뭐 폭스바겐, 네. 도요다, GM, 포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뭐 사실은 워낙에 테슬라나 뭐 리비안 이런 전기차 업체들에게 이슈에 묻혀갖고 이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동차 업체들 주가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전통적인 자동차 업종들에만 저희가 매몰된 시각을 갖고 본다면 시가총액이 좀 증가하는 게 좀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전기차 선도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뭐 혁신기업 테슬라라든가 네. 뭐 리비안 같은 업체들까지도 새로운 자동차 업종을 구성하는 시가총액이라고 저희가 봤을 때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식었다라고 볼 만한 여지는 없습니다. 여전히 네. 뜨거운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돈이 들어오는 그 자리가 기존 전통적인 자동차한테 쏠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규 플레이어들한테 좀 쏠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사업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기존 기업들은 혁신적이고 새롭고 변화하고 네네. 생존 가능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투자자들 눈에 좀 띄었었다라고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를 보시면 GM, 포드, 뭐 도요타 주가를 한번 보시면 현대차 주가 차트랑 같이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좀 화가 많이 나실 겁니다. 특히 네. 현대차 주주분들은요. 배신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엄청 배신감을 예. 많이 느끼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가를 좀 설명드릴 때는 이 주가는 실적과 미래 성장성의 함수다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아까도 뭐 실적은 실적이고 라는 말씀을 좀 드렸지만 네. 공급망 문제가 워낙 심하게 이 업종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확대하는 데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을 뭐 1년에 뭐 인센티브를 낮춘다든지 가격을 일부러 인상시킨다라든지 하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좀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방을 좀 막아놓고 있다라는 정도로 평가를 드려야지 뭐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개선하고 변화할 수 있다라고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바라보는 중요한 요인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아무래도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멀리 있는 또 미래는 또 너무 멀지 않습니까? 네. 가까이 있는 게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얘기고요. 이런 부분들에 좀 의미심장한 전략들을 던진 기업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도요타라든가
포드라든지 GM 같은 업체들이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연중 주가로 보시면 52주 신고가를 계속 트라이하는 모습들로 신고가더라고요. 예, 비춰지고 예.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국 업체들도 그렇고 뭐 요즘 심지어 도요타까지 전기차에 네. 관련된 공격적인 어떤 계획 같은 걸 던지면서 신고가로 올라가는데 뭐 우리나라 업체들도 공격적인 뭔가를 던졌는데 우리나라는 신고가 아니고 그쪽은 일본 업체까지 쭉쭉 신고가로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데 이건 또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교토의정서, 파리기후협정, 최근에는 뭐 기후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각국 정부가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부양책들을 앞다퉈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터지고 난 직후에 유럽 업체들 중심으로 전기차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좀 빠르게 나타났고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시장 안에 스탠다드를 잡기 위한 이제 노력의 일환으로 네. 전기차 시장을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 거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바이든 정부 직전 이제 트럼프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전 오바마 정부 때랑 완전 스탠스가 다르게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정책들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 보여줬던 게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이런 전기차 전환을 소극적으로 그동안 대해왔었던 그런 주요한 원인 중에 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 취임하고요. 기후정상회담 주최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이제 빠른 전동화 전환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와중에 GM과 포드가 이런 정부 정책의 훈풍에 좀 같이 따라서 공격적이고 아주 강력한 전기차 전환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하지 않았었던 이 GM과 포드 내연기관으로만 똘똘 뭉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들 기업이 갑자기 180도 손바닥 뒤집듯이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투자자들이 엄청난 이제 환호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 중국, 이제 미국 업체들까지 그 주요 자동차 업체들을 구성하고 있는 축들이 전기차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제 합심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대장 중에 하나죠. 도요타가 가만히 이 시장을 이제 손 놓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실제로 이제 9월에 탄소 중립을 위한 비전과 함께 배터리 투자와 관련된 전략을 발표했고 불과 얼마 전에 이러한 투자 계획들이나 판매 목표를 한 번 더 상향을 하면서 또 주가에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도요타는 그동안 사실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조금 늦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좀 그래도 좀 어떻게 좀 해본다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도요타 같은 경우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 할 것 같았던 친구가 갑자기 마음을 변했네. 좀 급한가? 네, 그런 생각이 급한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심경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뜯어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굼뜬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드도 그랬고요. 도요타도 그랬고 그 절대적으로 이들 업체들이 얘기하고 있는 전기차 투자액 자체는 큽니다만 네네. 전체 판매 대수 중에 전기차를 얼마까지 끌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을 보면 내연기관을 완전히 버리겠다라고 얘기했었던 폭스바겐이나 GM이나 심지어는 이제 현대차나 기아랑 비교를 했을 때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드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이제 도요타도 그렇고 이렇게 전환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업체들이 이러한 그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많이 자극을 준 부분들이지 않을까 아니었나라고 저희들은 좀 보고 있고요. 일단 큰 회사인데 방향을 바꿨다는 것을 좀 평가를 좀 받고 있다. 예. 그러면은 요즘에 또 전기차 중에서 리비안이 또 핫하거든요. 네. 이 어떻게 보면은 뭐 트럭 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또 뭐 현대차 기아, 현대기아가 수소트럭 얘기해서 뭐 좀 트럭 쪽에서는 힘 좀 써보나 싶었는데 좀 잘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그 동일한 라인에서 보는 거는 아직은 조금 기술적으로나 비용 측면이나 가격, 경제성 측면에서 설득해야 되는 허들들이 이제 수소차는 조금 더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당장 시장 안에 들어와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차량은 아직은 수소차보다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전기차이기 때문에 예, 예. 이 전기차에 대한 아무래도 좀 시각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할 수 있다면 수소차에 대해서 계속
이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차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 핵심 기술 엔진이지 않습니까? 근데 배터리 전기차로 가게 되면 핵심 기술이 사실은 이제 배터리를 얼마나 싸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느냐로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헤게모니를 자동차 업체가 스스로 지는 게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에게 뭐 일정 부분 좀 뺏긴다고 해야 될까요?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내가 모든 기술들을 내재하고 질 수 있는 수소차 기술들을 구현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배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전력망 안에서 충전도 하고 활용도 할 수 있다라는 좀 접근의 편의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급속 충전소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긴 하지만 뭐 집에서 220V 돌돌이에다 끌어서 이제 충전을 하면 되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수소는 사실 이제 그게 안 되죠. 뭐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의 생산부터 시작해서 저장, 운송, 유통에 이르는 이쪽에 새로운 밸류체인이 이 시장 안에 깔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과연 누가 이제 플레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업체, 특히 뭐 현대차로 따지면 현대차 그룹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계열사 이런 부분들의 이제 하나씩 자기네들 이제 롤들을 구축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이거는 좀 장기적인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 일종의 그 에너지의 생태계를 한 축을 구성하는 이제 수소의 그룹이 조금 더 동창하는 모습들로 저희들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하긴 수소차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프라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깔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그 인프라 깔리는 어떻게 보면 그 생태계가 일어나는 거를 좀 기다려봐야 된다. 그쪽은 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럼 지금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 사실 유럽이 좀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뭐 100% 전기차 전환을 다들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유럽 업체들은 또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더 뭐 당기고 있나요? 전략을? 실질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투자 금액이나 목표를 상향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모델로 확장하려는 부분들까지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유럽 시장 안에서는 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에 미국 업체들이 강하게 전기차 시장에 참전을 하면서 나름 이 시장의 가시성들을 많이 높이고 있고 경쟁 구도도 상당히 좀 촘촘하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이제 지켜볼 수 없는 독일 브랜드들의 업체들은 이 업체들은 어떻게 하면 추가적으로 이 시장 안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됐고요. 대표적으로 폭스바겐 같은 업체들은 그 테슬라가 하고 있었던 그 전략들하고 유사하게 네네. 배터리의 조달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싸게 해서 전기차의 가격 자체를 좀 낮춰서 물량을 좀 빠르게 확산하는 네. 전략들로 지난 파워데이 이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차를 싸게 팔아야 되는 완성차 입장에서는 아무리 물량을 많이 늘린다 하더라도 수익성에서 조금 퀘스천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익성 부족한 수익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메울 수 있을까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자면 시장에 깔려 있는 여러 전기차들의 배터리들을 모아서 뭐 전력망 안에 하나의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 내지는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사업들을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자동차 업체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일단은 전기차로 다 간다고 하니까 전기차를 얼마나 파냐가 승부가 많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글로벌 압도적인 1위가 테슬라지 않습니까? 네. 이런 뭐 GM, 포드도 그렇고 유럽 업체들도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데, 테슬라하고 경쟁을 했을 때 기존의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뭐 경쟁이 될까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얼마나 좀 싸울 수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테슬라 지금 사실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무주공사에서 달리고 그쵸. 있었는데 이제 이런 차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네. 형식으로든 어떻게 시장이 좀 진행될 걸로 보시나요? 포지셔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예. 저희가 테슬라를 흔히 이제 애플에 많이 비교를 하는 이유가 예. 차량의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모델의 수를 간소화해서 뭐 양도 많이 팔기는 하지만 단일 모델 대비해서의 판매량을 보면은 이 효과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네. 이것들 제품의 디자인이라든가 성능에 대한 차별화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로 지금 많이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라고 하는 제품을 그냥 이동 수단으로서만 한정 짓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룰 수 있는 일종의 디바이스처럼 이 차량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테슬라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나 어떤 포지션은 사실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모두가 애플 아이폰을 쓰고 있지 않는 것처럼 신뢰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AS망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그 소비자들이 추가적으로 좀 선호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을 잘 긁어줌으로써 시장의 포지셔닝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완성차 업체들의 좀 전략들이 좀 돋보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GM이 연초 CES에서 얘기를 했었고 벌써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네요. 네네. CES에서 얘기했었던 브라이트 드랍이라는 사업만 보시더라도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페덱스나 UPS 같은 운송 사업자들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워낙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운송 서비스 사업자들만을 타겟으로 한 목적 기반 차량 저희가 PBB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런 차량들을 직접적으로 타겟해서 공급을 함으로써 첫 번째는 이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얻어들일 수 있는 이제 수익성.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승용차 플랫폼 기반의 승용차들과 같이 이걸 번들링했을 때 이제 낼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더 커지게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승용차랑 다르게 이러한 목적 기반 차량들은 뭐 그 수리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그 협의를 함에 있어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뭐 소나타를 생각한다면 고장이 나면 동네 공업사에서 워런트 없이 이제 수리를 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겠지만 이 차량은 고장이 나거나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할 때는 무조건 완성차 업체를 통해서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종의 서비스 매출로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이제 GM이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지보수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운송하는 경로를 최적화해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전기차기 때문에 이제 충전 인프라를 이제 깔아주게 될 텐데 승용차랑은 다르게 정해진 경로를 주로 왔다 갔다 움직일 개연성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물류창고에서 물류창고로 이동한다든지 하는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보다 예측 가능한 지역의 성취를 효율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배달 차량이나 그런 애들은 그쪽으로 가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하고 연계한 사업 모델들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성의 저하를 이런 서비스 수익성으로 메우면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수익성의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라고 GM도 얘기를 했고 비슷한 사업을 발표한 포드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 안에서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설득력 있게 들렸고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일으켰던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약간 애플 같은 어떤 디바이스적인 입장으로는 테슬라가 뭐 여전히 달려갈 것 같고 이런 포드나 아니면 GM이나 지금 뭐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차들은 방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생태계에 대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뭐 경쟁을 하려고 하는 딱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주가 측면에서 보면 예, 예. 주가의 상방을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열어주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이러한 아이디어, 이러한 그 어떤 그 괴리를 이제 좁히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완성차 업체들이 고심 끝에 내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안에서 설득이 된다고 한다면 밸류에이션이 또 이게 좁아지면서 또 더 업사이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핑퐁 게임 같은 모습들을 내년에도 연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슬라가 열어주고 나면은 뒤에 또 다른 아이디어로 따라가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현대차나 아니면 일본의 도요타도 뭐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먼 대응 기술인 이제 수소 기술도 갖고 있고요. 당장을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요타는 항상 하이브리드 얘기하더라고요. 예, 과도기적인 기술이라고 전기차를 사실은 좀 많이 비난해왔었습니다. 저도 2019년에 도요타랑 덴소를 방문했었을 때 자기네들이 차량을 특정 기간이 됐을 때 80% 이상 전동화로 바꿀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상 그 안에서 이 전기차나 수소차의 비율은 매우 국소로 얘기를 하고 대부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의지들을 계속해서 피력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정부 정책들의 변화라든지 경쟁 업체들의 이 태세 자체가 이제 완전 바뀌게 되기 때문에 구색을 맞추는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전략대로 가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도요타의 전략은 뭐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이제 전구체 배터리와 수소로 장기적인 그림을 끌고 가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전환하면서 내연기관이지만 연비라든지 환경 규제를 부합할 수 있는 제품들로 나름 이제 시장들을 대응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미국 유럽 업체들하고는 좀 이제 차여져 있는 입장이 좀 달랐다고 그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일본 업체도 그렇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렇고 특정 지역에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는 판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자국 시장, 한국 자국 시장을 제외하고 뭐 미국에만 유독 많이 판다든가 유럽에만 유독 많이 판다든가 하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잘 분산되어 있는 판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업체들은 유럽 중국에 아무래도 좀 많이 바이어스가 되어 있고 미국 업체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 이런 쪽에 바이어스가 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그쪽의 정책 변화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일본 업체도 우리나라 업체도 주력 시장인 일본 시장, 미국, 한국 시장에서 좀 약간 좀 보호받는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정책 변화, 환경 규제 변화에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우물안에 개구리였다 뭐 이렇게 좀 봐야 그렇죠,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배터리 측면에서 봤을 때도 믿음직한 파트너십들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일본 쪽은 파나소닉 갖고 있고 배터리는 한일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먹었을 때 진짜 배터리 조달부터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미국 업체나 유럽 업체들과는 다르게 예, 유리할 것 같은데 예, 상대적으로 예. 좀 유리하게 예, 이 시장을 예. 좀 바라보는 모습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뒤늦었었는데요. 일본 업체가 사실은 이제 많은 반성을 하고 많은 반성을 했습니까? 예, 많은 예. 반성을 하고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올해 뭐 9월과 12월 달에 연속해서 가지면서 이 3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 사이에 투자 목표 액이라든지 판매 목표량을 계속해서 좀 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했던 건 그 내연기관차에 대한 비중을 아직까지 좀 가져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좀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세안 지역이라든가 아프리카에서도 나름의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시장들은 보루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40%? 정도를 이제 전기차랑 수소차로 만들겠다. 원래는 한 20% 정도였습니다. 지난 네. 9월에 발표했을 때는 20% 전기차 수소차를 가져가겠다. 한 200만 대 이상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전기차 그 모델 출시 계획도 아주 공격적으로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발표를 했고요. 전기차에 대한 판매 목표도 400만 대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좀 뒤늦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올려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많이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각각 들어봤는데 그럼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구도가 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여전히 뭐 지금 같은 상황이 좀 장기간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조금 기존 완성차 업체들 중에 누군가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냉정하게 2023년까지 선을 그어놓고 네. 그 앞쪽의 시장을 본다면 기존에 플레이를 했었던 전기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의 과실을 따먹는 구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나마 좀 빠른 GM도 2022년부터 공격적으로 전기차 신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네. 포드라든지 좀 늦게 얘기했었던 스텔란티스 같은 업체들이나, 다른 업체들도 대체로 신차 출시 계획들을 2023년에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2년 남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계획만 상당히 공격적이고 파격적으로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투자 계획에 대한 경쟁들이 계속해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과보다는. 예. 네. 그래서 GM도 뭐 200몇십만 달러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포드가 그거 보고 300만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더니 한 1개월 있다가 도요타가 뭐 그거보다 50만 달러 더 쓰겠다고 발표하는 것처럼 이게 뭐 장기간의 투자 계획들을 단기간에 막 계속 상향하는 모습들을 최근에 좀 보였고 뭐 주가에는 반응이 좋았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내년에 갑자기 뭐 의미 있는 신차가 나올 수 있을까?
뭐 크게는 없죠. 포드 같은 경우도 그 머스탱 마하 2 같은 전기차가 판매가 좀 좋다고 세 배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뉴스 보도를 하면서 주가에 좋은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전기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의미 있게 큰 볼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보유하고 나름 이제 라인업들을 계속 확장해 가면서 소위 뭐 상위권을 랭크되어 있는 이 전기차 업체들이 향후 한 2년 동안 이런 정부 정책의 훈풍에 수혜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는 그림들이 보여질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좀 좋은 전략을 써서 좀 더 선제적이고 좀 더 의미 있게 점유율을 좀 확보해가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2023년 이후에 시장에서도 조금 안정적으로 시장 안에서 마크를 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에 좀 준할 만한 아니면 경쟁할 수 있는 제품들은 2023년 이후에나 조금 기대할 수 있다. 구색이 다양해지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테슬라만 고집해야 될 필요가 좀 줄어들겠죠. 그때 정도 되면. 네. 우리 현대차의 계획도 좀 뭐 그때 이후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현대차는 아시다시피 그냥 뭐 소울 전기차라든가 니로 전기차 뭐 그런 기존의 이 좀 전기차 전용 그 플랫폼 기반한 차량이 아닌 차량들을 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일단 내놓으면서 시장 안에서 좀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원가 구조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수익성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었던 모델이지만 규제 대응의 목적도 있고 시장을 좀 미리 개척하면서 분위기를 좀 보고 노하우를 쌓아가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아이오닉5라든지 아니면은 기아 EV6 같은 이제 전기차 전용 기반의 모델들이 출시가 되면서 그로스 마진 측면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모델들이 이제 출시가 됐다. 라는 점에서는 이제 나름 좀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위에다가 뭐 정확하게 뭐 표현드리는 좀 속되게 표현을 드린다면 껍데기를 계속 갈아가면서 차량을 늘리고 모양을 바꿔서 출시를 하는 이런 전기차들의 변종 형태들을 계속해서 낼 계획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오닉 시리즈라든지 EV 시리즈가 계속해서 좀 차량들이 확대 전개가 되면서 뭐 지금은 뭐 소형 SUV, CUV의 형태만 띄고 있지만 뭐 세단이라든지 대형 SUV 형태의 차량들이 향후 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출시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폭스바겐, 그다음에 뭐 GM도 뭐 조금 뭐 빠르다고 하면 GM.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좀 빠르고요. 이런 뭐 소수의 브랜드들이 그 테슬라를 계속 견제하면서 좀 모델들을 내놓고 계속해서 시장 안에서 포지션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내년에도 계속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당분간 이제 23년 전에는 뭐 테슬라가 원탑으로 치고 나가는 거를 좀 따라가는 모습. 그 이후에 그렇죠. 좀 이제 메이저 차량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3분 남았는데요. 뭐 이 질문은 또 안 들릴 수가 없죠.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면서 좀 죄송스러운 질문이기도 하긴 한데요. 네.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작년과 올해 뭐 재작년 작년 올해 이 시장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뭐 정책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보면서 좀 느끼는 감회는 예전에는 목표만 설정하는 모습들이 강하게 좀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목표만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이행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조금씩 던지면서 시장과 소통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올해 이 전략들이 달라진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GM이나 포드, 도요타도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설득을 잘 했기 때문에 주가도 맞는 반응을 이제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뭐 주주분 국내 주식들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훨씬 더 뭐 많을 테니까 현대차나 기아 입장에서 본다면 올해의 평가를 했을 때 아쉬운 점은 그런 경쟁사들의 구체적인 전략들과는 조금 좀 못 미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었고요. 대표적으로 뭐 미국 공장 전기차 뭐 투자할 것처럼 저희가 뭐 삼성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삼성 반도체 뭐 현대차는 전기차 미국에다 투자할 것처럼 얘기가 됐다가 사실은 네 근데 그 이후 얘기가 사실은 좀 많이 흐지부지 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수소와 관련된 비전 선포라든지 탄소 중립과 관련된 비전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목표는 언제 상향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아직은 답변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 뭐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쯤 되면 뭐 의뢰해봤듯이 이제 현대나 기아는 이제 CEO 인베스트데이를 할 계획이고요. 네네. 이때 그 올해 활발하게 논의했었던 이런 그 목표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어떻게 좀 이행하고 구체적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얘기들로 이제 바꿔가면서 시장과 소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좀 많이 벌어져 있었던 이제 주가 측면에서의 갭이 메워지는 방향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시기적으로도 뭐 내년 2분기 정도쯤 된다면 반도체와 관련된 공급 불안 이슈들이 좀 어느 정도는 많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저희들 또 내심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실적도 좀 같이 받쳐지면서 네. 주가도 좀 뭐 의미 있게 방향성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시간이 다 됐긴 하지만 요즘에 차량 같은 게 수요가 워낙 많아서 주문하면은 1년이 걸린다고 그렇다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좀 공급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은 조금 돈도 좀 잘 벌지 않을까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기대를 네. 해보는데 맞는 생각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예. 그 저희가 이제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 중고차는 아주 투명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가격이 만들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눈에 띄게 올라가는 모습들인데 자동차는 연초에 브로셔 뭐 2022년형 소나타입니다라고 브로셔가 찍혀 나오면 거기 나와 있는 리테일 프라이스를 마음대로 바꾸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해 이제 메뉴판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뭐 가격 인상이라고 그러고 예, 그렇죠. 예. 연말 연초 사이에 연식 변경하면서 요즘에 이제 대거 가격 인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물량이 돈다고 하면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매출액이 증대되고 뭐 영업 레버리지가 나면서 수익성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개연성들을 사실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저랑 같은 기대를 하신다니 마음이 그나마 조금 놓이셨나 생각합니다.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위원님과 글로벌 자동차 시장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